뭐하려고? 이 와퍼 맛집에서 비싼 것만 만들다가 어쩜 일로 가성비 초밥에는 햄버거가 나와서 갖고 왔지? 그냥 버거킹 신제품 나왔음 하면 되는 거 아니야? 그렇게! 아, 됐고! 쓸데없는 말로 오프닝 길게 하지 말고 제품이나 말해. 아, 니 거 안 해면 병나지 아주. 비프 불고기 먹어요! 너 때문에 답답해서 병나겠다. 얼마야? 이 오늘 컨셉이 적반하장이요 뭐요? 아, 됐고! 진행 좀 하자! 얼마야? 매장 3,900원, 배달 4,800원. 가격은 괜찮네. 특징이 뭐야? 이 달달한 불고기 소스에 100% 쇠고기 패티야. 만듦새는 어때? 이 원래 132g인데 재보니께는 비닐봉다리 포함해서 131g 나오네? 오, 그래? 근데 불고기봉은 원래 있던 거 아니야? 이 잘 안 빨려서 그런가? 리뉴얼만 두 번째랴. 내 피셜 그만하고 먹어봐. 짜잔. 야, 밥만 보여드리려고 어떻게 매번 그러냐? 알았어. 아니요. 맛은 어때? 빵이 좀 뻑뻑이긴 했는데 살짝지근하고 잘 만들었네. 전에 직화 소불고기랑 비교하면 어때? 그건 좀 매콤했는데 이건 매콤한 맛도 없고 좋네. 롯데리아 불고기버거 넘었어? 롯데리아가 4,500원 이게 3,900원 아니요. 맛은 조금 못 넘었는데 가격은 넘었네.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? 가성비로다가 한 끼 때우기 좋네. 와퍼 할인이면 와퍼 먹어야지.